어떤 영상일까요? 한번 추측해 보세요. 자, 지금 분위기가 어떤 사고 일어날 것 같아요?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? 예, 자전거 또는 전동킥보드. 그렇습니다. 이렇게 나가는 사고는요, 대부분이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랑 사고 나요. 여기서 이쪽으로 진행하는 넓은 도로 직진차하고는 사고가 거의 없어요. 왜냐면 보잖아요. 차가 차 오나 안 보고 없을 때 꺾잖아요. 대체로 이런 경우는 전동킥보드 또는 자전거, 그것도 어디에서 내려오는? 인도에서 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여기서 오는 자전거로 사고 날 때도 있고, 여기서 오는 자전거로 사고 날 때도 있고, 이번에는 어떤 자전거일까요? 보시겠습니다. 여기서 아이쿠! 어허, 자전거 어디서 왔나요? 차도를 역주행하네요. 속도는 빠르진 않아요. 네, 자전거의 역주행입니다. 속도는 빠르지 않아요. 원래는 인도로 오고 있었대요. 인도로 오다가 블박차 나오는 걸 피해 가려고 와. 그래서 차도로 내려왔답니다. 그 인도는 자전거 다닐 수 없는 곳이에요. 보험사에서는 블박차 40, 자전거 60이라고 합니다. 상대방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합니다. 투표해 보겠습니다. 역주행 자전거 100% 잘못이라는 의견이 22%나 있습니다. 자전거 70%라는 의견이 52% 있습니다. 자전거 60%라는 의견이 20% 있습니다. 50대 50이라는 의견이 2%. 아, 블박차 사람이 더 크다는 의견도 4% 있습니다. 이런 영상 많이 보셨잖아요. 그런데 아직도 역주행 자전거 100%다? 아, 이건 아니에요. 자전거도 차니까 차 대 차. 역주행. 역주행이 100%. 여러분들 역주행 이런 말 들어있으면 무조건이야. 그건 아닙니다. 만일 내가 천천히 돌 때 없었는데 저기서 쏜살같이 시속 한 5, 60km로 쫙 안 보이던 데서 빵! 달렸으면 그럼 100대 빵입니다. 사이클 선수처럼.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? 그렇진 않죠. 블박차는 여기서 왼쪽을 바라보게 됩니다. 일반적으로. 골목에서 나갈 때요. 이쪽에 차가 안 오면 이렇게 꺾지요. 역주행하는 차가 있을 것을 예상 못하죠. 역주행해오는 자전거를 예상 못하는데, 그런데 예상 못한다 그랬잖아. 예상 못해. 예상 못하는데, 바로 여기서 그랬다는 게 어떻게 피해? 그게 100대 0 아니야? 그건 아니에요. 저쪽에서요, 오른쪽에 택시 기다리라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택시 잡혀서 천천히 차도로 좀 밑으로 내려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. 막 택시하고 손 흔들면서요. 그래서, 이쪽 바라보고요. 이쪽 내가 아직 안 봤죠. 아직 안 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한번 고개를 돌려서 꺾기 전에 확인했어야 돼요. 그러지 못한 점 얼마로 볼까요? 제가 진행한 소송 중에 이런 비슷해요. 이거랑요. 여기서 내가 꺾어 나가려는데 이렇게 오던 자전거라고 보셨어요. 자전거 운전자가 식물인간 냈습니다. 그 사건 두 번 재판했어요. 여명기간. 식물인간은 대체로 건강한 사람이 10년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식물인간은 한 2.5년 살 수 있다고 봅니다. 2.5년치를 소송 먼저 한 거예요. 그때 1심에서 자전거 60, 자동차, 우회전 자동차 40으로 판결이 났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보험사가 항소했어요. 보험사가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좀 깎았어요. 깎으면서 과실 비율 뚜렷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, 아, 이거 뭐 70%까지 볼 수도 있죠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, 재판장이. 그러면서 조금 깎겠습니다.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7대 3으로 본 것 같아요. 정확치는 않습니다. 과실 비율이 정확하게 몇 대 몇이랑 써진 않고요. 그냥 판사가 재판하는 중에 재판장이, 아, 이거 한 7대 3도 볼 수도 있겠죠. 예, 그러면서 그냥 적절히 좀 깎겠습니다. 65대 30으로 했는지, 뭐, 하여튼 그래서 6대 4보단 조금 더 올라가서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끝났어요. 그런데 여명기간이 지났습니다. 그래서 다시 또 소송했어요. 왜냐하면 여명기간 동안 살아있는 걸 전제로 해서 소송하는 거거든요, 식물인간은. 그런데 여명기간 이후에 새로 아직도 생존해 있다. 그러면 이것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손해예요. 그래서 다시 소송할 수 있어요. 다시 소송했습니다. 이번에도 판결했어요. 이번에 60대 40으로 판결했습니다. 역시 자전거 60, 우회전 자동차 40으로.
결국 판결은 둘 다 60대 40이에요. 근데 그 사건은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고랑 비슷해 보입니다. 요거 저는 60대 40으로 보입니다. 속도가 안 빠르잖아요. 만약에 속도가 빨랐으면 7대 3 볼 수 있죠. 아주 빨랐으면 더 올라갈 수 있고요. 항상 골목길에서 우회전, 큰 길 우회전할 때 이쪽에 차 없다? 꺾으면 돼? 아니에요. 혹시 몰라요. 골목길로 꺾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정차 후 출발과 마찬가지입니다. 꺾을 때 잠깐 순간적으로 착 섰다가 꺾잖아요. 이쪽 보고 반대쪽 정차 후 출발할 때는 혹시 몰라요. 혹시 모르니까 반드시 내가 안 봤던 그쪽, 이 오른쪽을 보고 꺾으십시오. 시간 얼마 더 걸릴까요? 1초 내지 2초밖에 더 안 걸려요. 1, 2초 사이에 식물인간 사고가 될 수도 있고요. 또는 사망 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식물인간 보험사랑 한번 합의하면 영원히 끝입니다. 피해자 과실이 아주 많으면 소송 못할 때도 있어요. 보험사에서 내준 치료비가 너무 많고 그리고 내 과실이 높고 그럴 때는 소송에서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송을 이건 보험사에서 주겠다는 액수가 소송에서 받을 액수보다 차이가 좀 제법 난다. 그런 경우에는 소송해야 돼요. 그 이유는 여명 기간 이후에 다시 또 청구할 수 있으니까. 보험사는 그냥 합의하면요 영원히 끝입니다. 여명 기간 이후에 생존에 있어도 그건 내 돈으로 해야 돼요. 그래서 식물인간 상태가 무진히 안 좋다든가 오래 못 갈 것 같다. 또는 과실이 문제가 크다. 그럴 때 소송 못해요. 소송하기 힘들어요.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도 환자 상태가 안정화되어 있었고요. 그리고 보험사에서 치료만 해주고 뭐 줄 게 거의 없다.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손해는 안 보겠다는 판단에 소송했던 겁니다.